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과학기술관의 생명과학 코너로 오시면 이런 전시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이 투명한 육면체들은 무엇을 설명하는 전시물일까요? 종이 누르는 문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처럼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던,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처럼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던 말이죠. 동물들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가장 큰 포유류인 아프리카 코끼리의 수컷 성체의 경우 평균 무게 6,000kg에 달하지만 가장 작은 포유류 중 하나인 아프리카 피그미쥐 성체 한 마리는 3에서 12g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큰 아프리카 피그미쥐라고 해도 50만 마리가 있어야 한 마리의 코끼리와 같은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끼리의 세포도 아프리카 피그미쥐의 세포보다 50만 배 더 큰 걸까요? 세포에서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물질이 생성되고 외부와 연결되어 외부의 물질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하죠.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면 세포 내에서 물질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세포막에 의한 물질 이동 또한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세포 생물들은 다양한 가운데에도 일정한 범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이용하여 몸의 크기를 키우고 세포와 외부와의 연결을 쉽게 한 것이죠. 국립중앙과학관의 코끼리의 세포가 쥐의 세포보다 더 클까라는 이 전시품은 왜 세포가 몸의 크기에 비해 늘어나지 않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큰 육면체와 이와 크기가 같은 8개의 작은 육면체를 비교해 볼게요. 같은 크기로 보이지만 서로의 표면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작은 육면체의 표면이 더욱 외부로 많이 노출됨을 알 수 있죠. 직접 과학관에 오셔서 더 많은 육면체를 쌓아 비교해 보고 표면적 차이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끼리의 세포 수는 얼마나 될까요? 동물 몸속의 세포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확실히 셀 수는 없지만 계산에 의하면 약 1,000조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설명은 이만 줄일게요. 과학관에서 만나요.